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제규어 X20D 차량입니다. 2018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5,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비흡연 차량입니다. 차량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은 네, 쭉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넷 보겠습니다. 본넷도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면 링크 쪽에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26으로 70%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은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네, 도어 쪽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링크 쪽에 살짝씩 생활기스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6.39로 8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안쪽에 좀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면은 네, 공간 확인해 주시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은 네,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링크 쪽에 살짝 생활기스 있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5,847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 뒤편에 패들 시프트 있습니다. 이거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에 보면은 메르디안 스피커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이시엠 룸미러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도 보면은 선루프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1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밑에도 보면은 오토 에어컨 있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이 있습니다. 2열 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시트 보겠습니다. 시트 상태 쭉 보면 네,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해 주시고요. 중앙에 보면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네,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별로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잘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제규어 X20D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 비흡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외 상태 봤을 때 관리 상태도 좋은 거 확인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